結婚できない男が結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んで、ご報告しなければと思いまして、今28歳で、まあ僕にとっては可愛い人です。一番信頼して意見が聞ける人です。안녕하세요라미입니다오늘은독신귀족으로멋지게살다가어린신부를맞이해현재알콩달콩잘살고계신미중년배우들이야기를해보려고합니다일본의미중년배우들은우리나라일드팬들에게도많은사랑을받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아직까지결혼하지않고여전히청년미를뿜어내는다케노우치유타카가있지요다케노우치유타카와일드비치보이즈에함께나와팬들의큰사랑을받았던소리마치타카시는톱스타마츠시마나나코와이른나이에결혼해올해결혼20주년을맞이하기도했습니다또한드라마호타루의빛에그쵸유명한후지키나오이토는2005년6살연하의일반인과결혼해벌써새아이의아버지가되었고마찬가지로72년생인기무라타쿠야도만28살의나이에가수쿠도시즈카와결혼했지요큰딸은벌써대학생입니다이렇게적당한시기에결혼해서아이아버지가된분들도계시지만늦은나이에웨딩마치를올리게된미중년배우들도많은데요그들중나이차이가아주많이나는결혼을하게된배우님들을골라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칸노미오와함께했던드라마에서순애보사랑을보여주면서큰사랑을받았던다케다신지는2020년7월22살연하의모델이자치위생사인시즈마나미와결혼합니다투샷도공개했는데요다케다신지가워낙동안이라22살나이차이가크게느껴지지는않더라고요두사람은다케다신지가다니는치과에서만나교제하게되었다고알려져있습니다결혼발표당시이미동거하고있고임신은하지않았다고발표했습니다두사람은올1월나란히신판정을받기도했었습니다다케다신지는고등학교에다니던1989년제2회준올슈퍼보이콘테스트에서그랑프리를수상하면서연예계에데뷔했습니다데뷔당시부터상당히인기가많았었는데요마츠다 UA 주연작품고아토를통해제42회블루리본나무조연상을받으면서연기력도인정받았습니다우리나라에서일드가많은사랑을받았던시절에여러히트작품에출연했기에인지도가있는편이지요대표적으로는호타루의빛이있습니다한창신혼일두사람늦게만난만큼앞으로도누구보다더행복하게사시길바랍니다니시지마히데토시는다케우치유코주연의스트로베리나이트시리즈에서주인공히메카와를연모하던부와키코타를연기한것을계기로큰인기를누리던2014년16살연하의일반인과결혼을발표합니다결혼발표문에서직접언급했듯이두사람은3년간교제한끝에결혼에골인했습니다두사람은교제당시사진이찍힌적도있었기에결혼으로가는흐름은자연스러워보였습니다니시지마히데토시의아내는일반인으로알려져있지만과거레이싱모델을한적도있고그쪽세계에서는꽤나인기가많았던모리카라고알려져있습니다결혼발표당시니시지마히데토시의결혼조건7가지가화제가된적이있었는데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니시지마히데토시가이렇게까지이야기한적은없었는데내용이부풀려지면서결혼발표당시부인이된사람이이모든것을뛰어넘었다면서화제가되기도했습니다벌써두아들의아버지이기도한니시지마히데토시는기무라타쿠야와함께했던일드아스나루백서로주목받은이후지금까지큰사랑을받고있는배우입니다2006년미야자키아오이주연아침드라마를기점으로인기의발판을마련하게되는데요2010년부터두편의장소시리즈를통해크게주목받았고지금의톱스타자리에오르게됩니다2011년에는김태희의일본진출작품나와스타의99일에서그녀의상대역으로나와우리나라팬들에게도익숙하지요다케우치유코아야세하루카미야자키아오이이시다유리코등과여러작품에서함께하면서남성팬들의질투를한몸에받기도했습니다2019년방송된드라마가큰호평을받으며영화공개까지앞두고있는상태입니다드라마와영화가리지않고공백없이열심히달려온니시지마히데토시의앞으로의활약도기대합니다2013년부터2016년탤런트파워랭킹남자배우1위2017년2위2018년1위2020년2위를차지하는등인기와인지도모든면에서최고인톱스타아베히로시
여배우 순위에서는 아라가키 유이와 아야세 하루카가 비등비등하게 다투는 형국이지만 아베 히로시는 한동안 늘 1위였습니다. 적수가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미중년 배우입니다. 이번 2분기 16년 만에 히트 작품 드래곤 사쿠라 속편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1화 시청률이 전체 1위로 스타트하면서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은 트릭, 히어로 등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 작품으로 먼저 거론되는 것은 결혼 못하는 남자겠지요. 결혼 못하는 남자를 연기하던 그는 당시 42살의 독신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베 히로시는 2007년 11월 15살 연하의 전직 회사원과 결혼을 발표합니다. TV 아사히 방송국에서 결혼기자 회견도 가졌는데요. 결혼 회견 당시 아베 히로시는 결혼할 수 없는 남자가 결혼합니다 라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상대는 일반인이었기에 상대를 지키는 의미에서라도 회견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남자다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베 히로시는 본인이 직접 그린 부인의 캐리커처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가치관이 잘 맞고 나이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5년 전에 만난 두 사람은 아베 히로시가 문자를 보낸 것을 계기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何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か?月並みに結婚してくださいと。 彼女の 反応は? まあ喜んでましたね。はいと。 아베 히로시는 2011년 만 47살의 나이에 첫 딸을, 2012년 만 48살의 나이에 둘째 딸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국적인 외모와 큰 키를 무기로 한 아베 히로시는 85년 모델로 데뷔합니다. 이후 배우로 전신한 후 조연부터 꾸준히 활동하면서 주연까지 올라간 대기 만성형 배우입니다. 아베 히로시는 트릭을 시작으로 수많은 히트 작품을 가진 배우입니다. 최근에는 결혼 못하는 남자의 속편, 아직도 결혼 못한 남자를 선보이기도 했고, 꿈에게 사랑받는 남자 츠쿠다 코웨이를 연기한 변두리 로켓 시즌 1, 2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고대 로마인을 연기한 영화 테르마이 로마의 시리즈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웃다가 배가 찢어지겠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작품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드라마와 영화 모든 분야에서 톱을 찍은 아베 히로시. 현재 공개를 앞둔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저형 가리지 않고 아베 히로시만이 해낼 수 있는 캐릭터를 개성 강한 연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배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츠시마 나나코의 대표작이죠. 야마토 나데시코에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자를 연기했던 츠츠미 신이치. 우리나라 일드 팬들에게는 기무라 타쿠야 주연 굴럭과 오카다 준이치와 함께한 SP 시리즈에서의 열연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다케우치 유코 주연 런치의 여왕에서는 그녀를 오므라이스 가게로 안내했던 못난 장남을 연기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80년대 후반 톱스타들과 여러 작품에서 함께하면서 그녀들의 팬들에게도 익숙한 배우입니다. 나가사와 마사미, 아야세 하루카, 호르키타 마케 등과 여러 번 호흡을 맞췄습니다. 오랜 세월 톱스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츠츠미 신이치는 스즈키 쿄카, 타카오카 사키, 아오이 유 등과 열애설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하게 결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만 48살이었던 2013년 3월 16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발표합니다. 결혼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부를 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배우 후카츠 에리와 키타가와 케이코를 닮은 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늘 결혼을 꿈꾸었던 츠츠미 신이치는 4년 정도 사귀었던 여성과 결혼에 골이 난 이후 2013년 첫 딸도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됩니다. 츠츠미 신이치는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가 된 영화 용의자 X의 헌신에서의 열연으로 제32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명연기로 많은 관객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2005년에는 두 편의 영화로 수많은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요새 드라마에서 보기가 힘들다 보니 더 많이 그리운 배우인데요. 드라마 소식도 들려주기를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부터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중년 네 분은 모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신부와 결혼했고 아이들도 낳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본업에 더더욱 매진하고 계신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